뭐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이. 라공하오. 나름 좀 인스타 라이브와 친해졌다는 생각에 예고도 없이 찾았습니다. 아닌가 봐. 네, 오랜만이에요. 다들 오늘 비도 많이 내렸는데 오늘 하루들 다들 어떠셨나요? 미연쌤이다. 예쁘다고요? 미연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내리더라고요. 제가 요즘 빠진 간식이 있는데 보이세요, 여러분이? 제가 진짜 단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맛있더라고요. 마이쭈. 마이쭈. 저는 오늘 하루 일과를 정말 부지런하게 잘 끝내고, 오자마자 이제 파자마 바지를 입고, 위에만 지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밑에는 잠옷 바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슬쩍슬쩍 보일 텐데, 편안한 상태로 오늘 또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어제도 많이 오고 오늘도 많이 오고 또 날씨가 우중충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여러분 조금 뭔가 알 수 없게 우울하잖아요.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나도 조금? 저도 조금? 어머 이거 뭐니?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뭐 여러모로 같이 좋은 기운을 얻고자 방송을 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직 인스타 라이브랑 친하지 않아요. 제가 버블이라는 소통 앱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는 팬분들이랑 진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좀 나눠볼까 하는 생각에 또 한번 친해지려고 문 한번 두드렸습니다. 정말 비가 오면 제 생각이 나세요? 고맙습니다. 해가 떠도 제 생각이 나지 않으시나요? 저 햇살 같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내 입으로 니하오 니하오 따지야 하지오 부지에나 꼬 하오더마 How are you, 은서? Not bad. Thank you. 언니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녁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은 중식을 먹었습니다. 짬뽕.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좀 하루 일과가 많이 다이나믹 했어가지고 좀 매콤하면서도 얼큰한 거 먹고 싶었어요. 또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밀가루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밀가루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친구가 참 계속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니까 저도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뭐가 많이 들렸나? 언니, 비가 오지만 후드티를 입으면 덥지 않나요? 저는 오늘 조금 쌀쌀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생각보다 쌀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이 옷을 입고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손 흔들어도 돼? 손 흔들어도 돼? 니실 티마? 저요? 저 티냐고요? 제, 남 일에는 티, 내 거엔 F. 진짜 못된 것 같아. 진짜 외국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외국어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머리 많이 길었죠, 여러분. 모르겠다. 알아서 되겠지.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요. 뭐라 말해야 될까? 왜 갑자기 뭐 이렇게 할까 모르겠네. 그냥 버블에서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볼게요. 언니 립 정보 뭐냐고요? 저 이거는 그냥 있는 거 발랐습니다. 제 립밤. 립밤 발랐어요, 립밤. 요즘 따라 많이 힘드네요. 어떤 게 힘드세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전 오늘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솔직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일어나기 힘든 건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 아, 비 오는 날이라서 힘든 건 아니었고요. 그냥 힘들었어요.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은서, say hi to Indonesia fans. Hi, Indonesia fans. Hi, global fans. Nice to meet you. 나 순간 알람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는 게내 목소리 듣기 싫다는 건줄 알았어. 놀래라. 헐, 뭐야. 은서 언니 언제 켰어요? 그죠, 제가. 원래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옵니다. 학원에서 몰래 보고 있다고? 요즘 학원은 핸드폰 안 뺐나요? 이럴 땐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틀어야겠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요즘 알쓸별잡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꼭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뭔가 댓글 티키타카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 외국어라 잘 읽기가 어렵네요. 언니 코에서 미끄럼틀 타도 되겠어요? 제 코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또 오늘따라 높아 보이는 거 같지? 뒷배경이 어두워서 그런가? 얼굴 미쳤네.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헬로 은서, can you read this? 야! 은수, 높, 은서, 서, SEO, 서.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잖아요. 수, 목, 금. 아직 3일이나 남았고. 오늘이 29일인데, 이틀 뒤면 이제 8월이 끝나가잖아요. 8월 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네. 우정들 8월 한 달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8월 한 달은 어떠셨나요?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는데. 개강을 아직 안 했어요? 어떻게 개강을 아직 안 했지? 전 오늘 건강이거든요. 나름 뭐, 잘,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저는 회사 퇴사예요. 퇴사는, 즉, 코끼리라 그랬어. 뭐지, 이거? 코끼리를 걷는 첫걸음이라 하였거늘. 푸바오에 빠져든 8월이었다고. 이제 푸바오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푸바오 이제 간다고 들었는데. 난 금공강인데. 공강, 나 공강, 나 금요일에 공강. 뭔가 버블도 버블이지만 인스타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켰는데 정말 좋네요, 여러분. 응? 아니요, 저 말고요. 스시비에서 퇴사한다고 저 말고요. 다른 분이 퇴사하신다고. 네. 저는 아닙니다. 다른 분이 퇴사하셨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축하해드렸어요, 아까. 한끗 차이로 오해할 뻔했네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것은, 네, 아쉽지만 그것은 아니었던 걸로, 예. 옆엔 제 침대거든요. 그래, 뭐. 재밌는 실수지, 뭐. 근데 내 실수는 아니고. Say hi to Brazil. Say hi, Brazil fans. 도도도독 아세요? 도도도독? 도도도독? 아니면, 수박씨 배트 도도도독? 아니면, 도도도독? 아니면, 이거 못 꺾는 거 도도도독? 맞아요. 이 구도는 처음이에요.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다른 데는 어둡고
그리고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보다 이 지지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방 구조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쇼파를 없앴습니다. 밥 도도도도둑? 도도도둑 밈?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밈에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도도도를 모릅니다. 아, 그니까요. 밈이시구나. 핑크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You're the best. Thank you. You too. 아, 저 피어싱 뺐습니다, 여러분. 피어싱이 없어졌어요. 여기 자국은 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구멍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네, 뺐어요. 어, 뭐 택강 먹어봤냐고요? 네, 수정 언니가 챙겨줘서 하나 먹어봤어요. 그냥 근데 과자는 다 맛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오,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매미 소리가 안 들리네요? 비 오니까 이제 매미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갔나 봐요. 확실히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여름이 이제 조금 가는 기분? 그러니까 뭔가 쇼 같은 거 같네? 나 머리 진짜 많이 길었는데? 그죠 여러분? 저 머리 진짜 많이 길었어요. 거기는 비가 오나요? 네, 여기는 비가 옵니다. 뭔가 인스타 라방은 그런 게 있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네요? 많이 익숙해지고 싶어, 인스타라방에. 제가 윙크했나요, 여러분? 윙크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윙크했네요. 제가 윙크했구나. 아,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 머리 만질 때 윙크 습관. 맞아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죠. 가을 옷 사야 되는데. 그죠? 가을 환절기 피부도 약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한 게 맞죠. 네, 댓글을 보면 손 들어주세요. 이제 시시해. 언니 쿨톤이야? 언니 쿨톤이야? 저 쿨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웜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본인들의 퍼스널 컬러는 알고 계세요? 요즘 그런 거 진단해 주는 데도 많잖아요. 와, 질문 진짜 재밌다. 은서에게 눈썹 정리란? 눈썹 정리요? 눈썹 정리? 눈썹 정리? 생각해야 될게 있을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해야 하는 것. 주기적으로. 윙크한다 했으니까 지금 양쪽을 다 감게 돼. 그래도 8월 한달 동안 다들 휴가도 가셨죠? 이번 달도 잘 보내셨다면 다행입니다. 아직 휴가 못 갔구나. 재밌다. 인스타 라이브. 흥미롭다. 뭔가 더 넓은 세상에 온 느낌이야. 여기 뭔가 이 브래켓 자꾸 다물게 되죠?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고마워요. 많은 외국어에 당황을 한 것도 맞아요. 근데 다양한 댓글들을 놀라고 있어요. 요즘 잘 보는 드라마? 최근에 남남 봤고요. 요즘은 그해 우리는 맞나요? 다시 보고 있고. 그 전에는 다양한 거 봤었던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봤습니다. 요즘은 알쓸 별잡을 보고 있어요. 알쓸 시리즈 너무 좋아해요, 저. 수우파 2도 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빙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뒤에 뭐냐고요, 이거? 여러분들, 원래 짐 쌓아두기는 방의 국룰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나의 짐을 정리하는 것은 나의 관심 분야나 나에게 흥미로움만 가져다 준 아이템들만 바로 정리하고 관심 없는 것들은 바로 저렇게 정리를 밀어보는 그런 것도 솔직히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만 쌓아도 아니잖아요. 언니, 탕후루 무슨 탕후루 좋아해요? 전 탕후루는 다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달아서. 근데 최근에 귤을 먹어봤는데 귤이 맛있더라고요. 은서야, 뒤에 뭐 있다고요? 뒤에는 제 방에 공기청정기와 제 짐들이 있어요. 이제 언니는 그런 거안 무서워한다. 언니 티야? 저요? 나 요즘 진짜 있다니까. 근데 사랑해요, 브라질에서요. 땡큐 브라질. 브라질 팬분들은 다그 인사한 것 같은데, 그죠? 아, 룸투어는 안될것 같아요. 룸투어는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룸투어는 약간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해야 하는 게 룸투어입니다. 룸투어는 아직 할 것이 안 돼요. Later, coming soon. 언젠가. 여러분들은 바로 룸투어 할수 있어요?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되잖아. 다 약간 준비하고 해야지. 뭔가 지금 다들 퇴근길, 하굣길인가? 오랜만이네요. 주연님 목소리 뭐 오랜만이에요. 제 목소리 그렇게 오랜만인가요? 인스타 라이브가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아, 뉴욕이라서 아침이구나. 여러분들의 TMI는 뭐예요? 오늘 저의 TMI는 마이쮸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마이쮸가 하나 남았다. 아, 그리고 오늘은 호떡을 사 먹었어요. 오늘 스케줄 끝나고 호떡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잖아요.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오늘도 오랜만에 뭔가 날씨가 오랜만에 쌀쌀하고 이래서 제가 호떡을 사 먹었죠. 서울에 오면은 서울 호떡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오늘 쑥 호떡을 사 먹었답니다. 원래 잡채 호떡을 사 먹으려다가 쑥 호떡을 사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호떡이 주는 소소한 행복. 엄마 차를 소화전에 박았다고요? 읍스. 오늘 소포를 많이 열었어요. 정말 다양한 TMI들이네요.
응? 쑥 붕어빵도 있나요? 뭔가 붕어빵은 딱히 안 뜬기는데? 오늘 12시간 잤다고? 잘했네. 잘했네. 근데 할 일은 다 했니? 다 하고 12시간 잤니? 김부각 맛있어요. 코스트코 김부각. 맛있게 드세요. 티라고? 아, 이거 무슨. 그런가요? 방금 좀 티모먼트였나요? 나 티가 된것 같진 않은데. 공부 자극 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누님. 공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공부가 인생의 답은 아니긴 하지. 근데 공부를 해야 할 나이라면 그것이 지금 그대가 표현할 수 있는 의지의 표현의 제일 최고봉일 텐데. 지금 그거 하나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얼마나 더큰 일들을 안 하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부는 의자에 앉아서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니랍니다. 인생 공부도 있고, 사회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앉아서 하는 공부 하나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또 튀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튀었나? 네, 공부 화이팅!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다들 학교 가기 싫다는 거야? 가야지. 학교 갔을 때가 제일 좋아. 그냥 학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포켓몬 공부도 있대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잠깐만. 포켓몬 공부는 그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지. 혹시 여기 초등학생분들은 없겠죠? 안녕,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근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다들 의지가 엄청 강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귀찮아는 해도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믿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조금 더 믿어보세요. 오늘 정말 이렇게 재밌는 인스타 라이브를 새로운 느낌으로 해봤는데요. 정말 버블과 다른 느낌의 더 재밌고 또 많은 글로벌 팬분들과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녁도 먹었겠다. 소화도 됐겠다. 운동하러 가려고요.
오늘 또 맛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네, 마무리 멘트 봤습니다. 언니 다시는 안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다시 할 거예요. 많이 부딪히려고요. 인스타 라이브에. 여러분, 35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됐길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간간히 만나도록 해요. 안녕.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